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오늘은 매빅 에어2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매빅2 줌에 구현되었던 돌리줌이 매빅 에어2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조작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활용된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매빅 에어2 돌리줌의 활용 영상을 보셨습니다. 기존의 매빅2 줌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미 숙달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과 줌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4K 2배의 돌리줌의 조작 방법 안내입니다. 돌리줌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GPS 모드에 기체는 호버링 상태여야 하며 4K 줌을 선택하십시오. 4K 돌리줌의 장점은 1080p보다 화질 저하가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비행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돌리줌 인의 조작 방법입니다. 우측의 엘리베이터는 후진, 줌 인은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교한 조작을 위해서는 트라이팟 모드를 활용하시면 더욱 정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경우는 노멀 모드에서 엘리베이터를 10등분 했을 때 3에서 5 사이, 줌 다이얼은 10등분 했을 때 1에서 2 사이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메라 틸트는 0으로 설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0에서 어긋나 있으면 결과물에서 피사체가 센터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80p 해상도에서의 4배 돌리줌에 대한 조작법입니다. 화면과 같이 1080p 60프레임을 선택합니다. 1080p 4배 돌리줌에 대한 조작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4K 2배 돌리줌에 대한 조작법과 동일합니다. 비행거리만 2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므로 1080p 4배 돌리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빅 에어2 돌리줌 조작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힘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